안녕하세요. FF 캠핑카 중고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유재욱 이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제일모빌에서 나온 베스트 모델이죠. DS5E 모델인데요. 상당히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단축 모델로서 안에 레이아웃이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에 레이아웃은 조금 있다가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 타이어를 보시면은 전차주분께서 얼마 전에 새로 장착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뒤 똑같은 상태이고, 그리고 외관 전체적인 모습은 크게 데미지가 없는 아주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보시면은 TV가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는 툴레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짐이 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착이 된 옵션 차량을 또 구매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비스 도어 쪽을 보시면 단축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자체가 짐을 많이 수만을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 그 서비스 도어에도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5채널 블랙박스이면서 상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키로수는 3만 3천 정도 운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연식은 2019년 연식. 내부에는 리무진 시트, 방음 처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주께서 엔진 오일도 교환을 새로 하셨습니다. 운행은 3만 3천 정도 키로수를 운행하시다가 얼마 전에 새 타이어로 교환을 하셨고, 그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보시면은 전차주분께서 하부 보강을 많이 하셨는데 스테빌라이저와 그리고 코일 스프링 그리고 쇼바까지 장착을 해서 편안한 운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지붕 위에 태양열 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860W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후에서 나오는 인산철을 1200A로 설치가 되어 있고 솔라도 860W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전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를 보시다가 다시 이제 내부로 돌아오는 상태인데, 그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부 그 레이아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벙커 침대가 있고 변환 침대가 있고 다시 이쪽에는 그 메인 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기 상당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내부 쪽에 보시면은 맥스팬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그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그 맥스쿨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에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인버터가 2kg 그리고 TV가 여기에 24인치 안에도 한 대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현재 150리터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어닝이나 자전거 캐리어, 툴박스, 아우터리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내부에 보시면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제가 와 있는데 전차주분께서 모든 차 관리를 완벽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수전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고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화장실 부분을 보시면 고정식 변기와 그리고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밑에 바닥도 고객분께서 깔끔하게 또 세팅을 또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하부에 보시면은 소파베드가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너무 양호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소파도 기존 분이 원래는 다른 걸 사용하시다가 저희들한테 매매로 하시면서 다시 이걸 최초에 샀는 거를 다시 입혀 가지고 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흠이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테이블을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하시려고 나름대로 고무 패드를 이렇게 별도로 설치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차량 내부와 외부를 다 보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전차분께서 병적으로 관리를 잘 하셨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걱정 없는 차고, 그리고 레이아웃이 특이하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참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새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새 타이어도 교체를 했는 상태고, 하부 보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6,500만 원이고 현재 키로수는 33,000km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자, 이때까지 소개를 다 끝냈고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